스피커 PC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무광쌤 채널에 올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영상에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영상 편집이 훨씬 더 재미있고 쉬워질 거예요. 영상에 좀더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은 순간이 오죠. 밋밋한 장면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시각적 효과를 통해 여러분의 콘텐츠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바로 캡컷에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캡컷을 열고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가져오기 눌러서 PC에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저는 영상이 없는 분들 참고해서 저도 영상이 없다고 가정하에 왼쪽에 스톡 자료로 이용해 볼게요. 캡컷 PC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상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 저는 가을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가을 관련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다운로드. 요 다운로드를 한번 하셔야 되고, 다운로드가 된 이후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얘를 영상 편집해야 되니까 왼쪽 마우스 톡 눌러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영상을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또 가져와 볼게요. 이 부분도 이렇게 끌어다 놨어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영상 이렇게 세개 불러왔어요. 이 상태에서 편집 효과 적용해 볼게요. 상단에 편집 효과라고 메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 효과, 신체 효과 두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동영상 효과부터 알아볼게요. 왼쪽에 다양한 분류로 해당되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오프닝, 클로징에 대한 분류로 자연스러운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페이드 인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타임라인에 가져다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상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있어요. 왼쪽 마우스 톡 눌러서 가져다 올려놓으면 이 영상 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 톡 눌러서 끝부분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이 되게끔 할 건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 클립이 있을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영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두 번째 이 클립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 했을 때한 번에 영상 예, 적용된 편집 효과까지 함께 적용돼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효과가 어두운 곳에서 밝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편집 효과 위에 부분을 톡 누르면 이렇게 범위 정했던 거 다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적용되도록 처리를 해보았어요. 페이드 인. 어두움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러면서 영상이 보여지는 이런 효과입니다. 부분 이쯤에서 끝나는 부분, 이 끝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영상이 흘러가다가 끝부분 이렇게 어두워지고 끝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톡 눌러서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길이도 이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자, 페이드 인 지워보고, 이번에는 열기로 적용해 볼게요.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클립이 올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 부분도 활짝 이렇게 펴지는 이런 효과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메뉴들, 렌즈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로 한 화면을 크게 확대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이 영상 톡 눌러서 돋보기 한번 해볼게요. 돋보기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놔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돋보기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어때요? 컬러가 막 바뀌죠? 가로 부분, 어디 부분을 비칠 건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강도를 어느 정도로 줄 건지, 그리고 굵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네, 이 원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로도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갈 건지,
몸쪽으로 갈 건지,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자 돋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 레트로 같은 경우는 꺼진 TV 뭐 이런 부분들, 약간 감성 적용할 때 효과 넣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이것도 필름 플레임 1인데요. 이 부분 한번 넣어볼게요. 크기를 맞춰주시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약간 옛날스러운 추억을 돋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분류들도 한 번씩 이용해 보시고 원하시는 영상하고 잘 어울리는 부분으로 이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환 효과 이용해 볼게요. 클립과 클립 사이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전환 효과인데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 사이에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전환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다양한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인기 분류, 프로, 프로는 말 그대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환 효과가 모여져 있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레이도 있고 이렇게 카메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인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전환이라는 효과를 이용해 볼게요. 이 부분도 적용하는 방법은 요 다운로드 한번 받고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클립에 적용이 바로 됩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 또 하나 방법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큐브 끌어다가 이렇게 놓아볼게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끌어다가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전환 효과로 전체 적용하겠다 하시면 전체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동일하게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일부분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다른 전환 효과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이용을 하면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영상에 집중하기가 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돋보이도록 하고 싶은 그 영상에 이렇게 적용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신체 효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신체 효과는 말 그대로 인물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기에서 제가 스톡 자료에 인물 정면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인물 영상을 하나 가져왔고, 현재 효과에 신체 효과에서 여성 1 적용해 볼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위에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얼굴 인식해서 얼굴 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얼굴 크기, 이렇게 머리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른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모자이크도 좀 빠르게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얼굴 모자이크 있어요. 가져다 놓으면 얼굴 인식해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환각이라고 있어요. 돋보이도록 하는 특정 부분에 이렇게 축 전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가져다가 끌어놔 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축 회전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축 회전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신체 효과. 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시려면 프로로 표시 안 되어 있는 걸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텍스트 고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얼굴 인식해서 이쪽에 텍스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은 동영상 편집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영상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더욱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